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초보자분들도 미드 영상을 보시고 또 알아들으시고 또 해외에 나가셨거나 아니면 이미 해외에 계시거나 자기 의사 표현을 조금 하고 싶은데 읽기도 좀 많이 안 되고 듣기도 좀 안, 들리는 것도 좀잘안 들리고 내 발음도 좀 좋은 것 같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읽기를 어떻게 하는지부터 차곡차곡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시작해 볼게요. 흐, 에, 이, 헤이. 배웠죠, 우리 이거? 뭐였죠? 그냥, 야, 왔어? 이런 뜻이에요. 별 의미 없고.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처럼. I, 내가, 브, 르, 오, 우, GH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티는 트. 그럼, 이으면 어떻게 되죠? brought. 이 끝에 튀는 소리가 잘 난다, 안 난다? 잘 들리지 않는다. brought. brought. I brought you. you는 아시죠? 당신. brought은 뭐냐 하면 bring이라는 단어의 과거예요. bring. 데려오거나 아니면 가져오는 건데요. 내가 가져왔어. 과거형을 써가지고 이미 가져온 걸 얘기하는 거죠. I brought you some. 스. 어, m, m, 소리 안 나요. I brought you some. I brought you some. 약간, 몇 가지를 가져왔어. 너한테. 흐, 아, 우, 소리 안 나고. house? 우, 어, 을, 밍. 밍이 왜 윙처럼, 밍으로 읽어줘야 될까요? 이 글자들이. 무, 이, 엔지. 이응 받침. 밍. 밍, 킹, 닝, 싱. 다될수 있겠죠? 앞에 요거, 요것만 바꾸면. 밍도 날수 있고, 킹도 날수 있고, 씽도 날수 있고, 빙도 날수 있고, 다 되겠죠? 앞에 글자들을 바꿔가면서. housewarming. housewarming은요, 집들이에요. 집들이. 그, 이, 프, 이 스는 왜 붙어요? 여러 개. 라는 의미예요. 한 개가 아니고 두개 이상, 두 개부터 여러 개를 얘기해요. 그래서 gift. 우리 기프트 카드 하잖아요. 그 기프트예요. 선물이라는 뜻이고 선물이 몇 개예요? 여러 개죠. 여러 개. gift. 트스트스가 힘들어요. 기프트스, 기프트스가 힘드니까 요거 두개 합쳐서 gifts. 왜냐면 t를 날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gift. 에서 gifts 이렇게. 그럼 I brought you some housewarming gifts. 내가 뭘 갖고 왔단 얘기예요? 내가 갖고 왔는데 너한테 몇 가지 집들이 선물을 갖고 왔어. 그랬더니 로스가 오 이래요. 에이어 이게 소리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발음이다라고 하기엔 어렵지만 그래도 가까운 발음으로 제가 써 놓을게요. W, O. 좋아하는 거죠. 하우스워밍 기프트를 받게 될 거니까. 자, 그럼 보세요. I brought you some. I brought you some. 따라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I brought you some. I brought you some. Housewarming gifts. I brought you some housewarming gifts. I brought you some housewarming gifts.
되셨죠? 지금 제가 영상을 바로 연결시켜 드릴 건데요. 소리가 조금 커요. 죄송해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이어폰 끼고 들으시는 분 살짝 이어폰 이렇게 귀 바깥으로 빼세요. 깜짝 놀래요. I brought you some housewarming gifts. 갈게요. Hey, I brought you some housewarming gift. Oh. Yay. 에지 소리 안 나요? 흐 소리 안 나요? Yeah. 응. 스, 어, 으, 트. 해볼까요? Salt. salt 아니고 salt. 이 L 발음이 정확하게 리을 받침으로 나지 않고 그냥 salt, salt, salt 하지 않아요. 스, 오, so 이게 you죠? you, er, your 살짝 your 발음이 나요. your 당신의 르, 아이, 프, life. your life니까 당신의 인생이란 뜻이에요. 어, 으, 르, 우, 에, 이, 스. 붙여보세요. always. 이 L 발음 정직하게 안 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always 하고 이거를 정말, 확실하게 내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always. 이게 없다고 치셔도 무방해요.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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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ways. 흐, 에스. 하면? has. 있다, 나한테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full, l, full, a, v, or. 붙여볼까요? flavor, flavor, flavor. flavor은 딸기맛, 초코맛 하는 그 맛이에요. 이게 뭘까요? Housewarming gift를 가지고 왔죠? 첫 번째 gift는 뭐예요? Salt예요, salt. Salt는 왜 가지고 왔어요? 너의 인생이 언제나, always, 항상 has, 가지고 있길 바라니까. 뭘 가지고 있기를? 맛. 그래서 salt를 가지고 왔대요. 네가 인생의 맛을 잃지 않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바래. 이런 뜻이 되겠죠? 감동받았어요. 알겠다고. 참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을 예쁘게 하면 듣는 사람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흐, 어, 소리 안 나고. 앵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이번에 또 따라 할게요. Yeah, salt. So your life always has flavor. Salt. So your life always has flavor. So your life always. 붙여요. Life for. Life always. Life always. Life always 같이 들려요. Life always. Life always. So your life always has. 연결. 다 연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숨을 안 쉬고 한 번에 가는 거죠. Salt. So your life always has. 천천히. So your life always has. 한 번 더. So your life always has. Always has 같이 들려요.
always에다가 has를 붙여봐요. always has, always has. 왜 제가 목소리가 커지죠?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크게 하지? So your life always has. 이러니까 목이 제가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게 다 여러분들 댓글 때문이에요. 막 진짜 감동적인 댓글 되게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래요. 막 이만큼 써요. 이만큼 쓰셨는데 제가 그래서 파닉스를 다시 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을 해요. 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존경스러울 정도로. 제가 메일 달라고 댓글 드렸는데 주셨나요? 아, 그리고 이 제가 책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책 드리는 거첫 댓글 주시는 분들께 제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책이 한 개예요. 한 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으면 막다 드릴 거, 제가 수업하는 거다 드릴 거거든요. 다 제가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쓰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드릴 건데. 아무튼 처음 댓글 주시는 분들께 드릴게요. 네, 죄송해요. 다 드리고 싶지만. 그래서 So your life always has flavor. 제가 막 이런 얘기 할 때는 그냥 연습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So your life always has flavor. 이걸 좀 빨리. So your life always has flavor. 네 인생에 소금, 빛과 소금이 있었으면 좋겠어. So your life always has flavor. 되셨죠? 갈게요. Yes, salt. So your life always has flavor. 브, 르, 에, 드. Bread는 빵이에요. 빵. 요즘에 파리바게트 가니까 연유 무슨 빵이 있던데. 근데 bread. So. 그거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You, do, e, v, are. So you never. 브레드는 빵인 빵을 왜 가지고 왔어요? So you never, 너가 절대 안 그렇게 go, 그, 오, 안 가기를. 흐, 어, 은, 그, 아이고, 쥐를 쓰네. 그, 르, 이, hungry. hungry는 뭐예요? hungry. hungry는 배고픈이죠? go hungry. 그럼 배고프게 간다라는 말은 배고파진다라는 얘기고, never go hungry면 뭐겠어요? 절대 배고프지 않게끔 해주는 빵을 가지고 왔다. 여기서 so는 그렇게 되면 그게 있으면 이런 뜻이겠죠. bread. 그럼 너 절대 안 배고플 거야. 요렇게. 요거 비슷하죠? 생김새가. oh는 어. 흐는 소리가 안 나. oh. 그래서 이제 요렇게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연습해 볼게요. So you never go hungry. So you never go hungry.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얘가 말하고자 하는. 요거죠. 안 배고팠으면 해. 네가 안 굶어 죽었으면 해. 그쵸? 굶지 않다가 가장 여기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so you 하고 go는 잘 들리지 않아요. 작아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기보다는. So you never go hungry. So you never go hungry.
이렇게 하니 이걸 처음 듣는 사람이 들리겠냐고요. 그쵸? 안 들리는 게 당연하고 정상이에요. 이제 들리시죠? So you never go hungry. 해볼게요. Bread, so you never go hungry. And 에, 느, 느. And 어. 그리고 또한 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우스워밍 기프트가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salt, 하나는 bread,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영어에서는요, 어떤 것들을 나열할 때 있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여러 개를 나열을 해요. 근데 얘가 마지막 건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and를 써줘요. 야, 시장에 가니까 수박도 있고, 멜론도 있고, 참외도 있고, 딸기도 있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바나나도 있더라. 그리고 어쩌고저쩌고도 있더라. 이렇게. 마지막 거 앞에다가 엔드를 써줘요. 그러니까 엔드가 나오면 요거에 나오는 게 마지막이겠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말을 할 때든 읽을 때든. And the scented candle. 자, S는 쓰잖아요. C도 무슨 소리가 나는 게 있었죠? 크 말고. 발음이 나는 게 있었죠. Soft C 할 때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S, C가 합쳐져가지고 S 발음이 그냥 나는 거예요. 쌍시오처럼. 에, 느, 이, 드. 그럼 붙여보세요. Scented. Scent 그러면 향기예요. Scented 그러면 향기가 나는 이에요. 향기가 나는 어떤 물건이겠죠? 크, 에, 느, 드, 르, 소리 안 남. candle. 캔들이 뭐예요? 캔들. 양키 캔들. 초예요, 초. scented candle 하면 뭘까요? 마지막 선물은, 향기가 나는 초를 갖고 온 거예요. for, 뭐뭐 위해. 뭘 위해서? scented candle을 가지고 왔냐면 for the booth bath 소리가 굉장히 잘안 들려 bath were o 두개우 m은 무 bathroom이 어디예요? 화장실 욕실. 욕실을 위해서 내가 scented candle 갖고 왔어. Because, 왜냐면, 이유를 설명하려다가, 부, 이, 크, 스. 소리 안 나고. 어가 두 개니까 요거 두 개를 길게 읽어주면 돼요. Because. 그러니까, 왜냐면, 왜 내가 이거 갖고 왔냐면, 왜냐 하면이란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근데 이유를 설명하려고 보니까, 욕실에 왜 향초를 놔야 되는지 설명하려고 보니까, 설명하기에 좀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우, 에, 르. Well, 그니까, well, 알지? 이러면서 끝냈어요, 그냥. You know. And 앞에 K는 소리가 안 나고, N은 느, 느, O, U. No. You know. 알지? 알잖아. TH는 뜨, 에, 응, Thanks. Thanks 아니고 thanks. Thanks. 지금 혀가 어디 있어요? 혀가
윗니 아랫니 사이에 살짝 끼어 있어요. Thanks, thank, thanks. 너무 많이 깨물지 말고. 자, 이제 세 개의 선물을 받고 나서 로스의 반응이 thanks, thanks, and thanks again 하면서 이 향초는 뭔가 이렇게 얼버무리죠. And 여기 똑같아요. Thanks again. 고마워. 이거 고마워. 그리고 이것도 고마워. 여기서 thanks again 하면 이 again이라는 건 again으로 발음하지 않는다고 했고 again처럼 발음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again 하면 다시라는 의미예요. 또한 번, 또 다시 이런 의미인데 고맙고 고맙고 그리고 이것도 고마워. 또 다시 고마워. 한번더 고마워. 이런 뜻인데요. 지금 들어보니까 thanks I guess 인것 같아요. 대본에는 again이라고 나와 있고 자막에는 guess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들어보니 thanks I guess 하는 거 보니 thanks I guess. 자, 여기에 G는 그, U는 안 나요. E는 에, S 두 개는 S. 붙이면 guess. 이건 의류 브랜드에도 guess라는 그 상호가 있지요. guess는 추측해본다. 아니면 뭔가 뭐뭐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라고 여기다. 내 생각하건대, 뭐뭐인 것 같다. 추측을 해보기로는. 요런 뜻이에요. guess. 그러면, 그래, 뭐, 고마운 것 같아. 요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요 향초 부분은 러스가 그렇게 마음에 썩 들진 않았나 봐요. 자, 이제 그럼 연습해 볼게요. And the scented candle for the bathroom. And the scented candle. 드잘안 들려요. Scented candle. Scented candle. Scented candle. And a scented candle for the bathroom. For the bathroom. For가 안 중요하단 얘기예요. 급하고 빠르게 지나간다는 얘기는 for the bathroom. Bathroom. And a scented candle for the bathroom. 좀더 빠르게. And a scented candle for the bathroom. Because, well, you know. 말 끝을 좀 흐려줄게요. Because, well, you know. 자, 이제 들어볼게요. And a scented candle for the bathroom. Because, you know. Well, thanks, thanks, and thanks, I guess.